기본적으로 회사는 우리 보러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이건 할 이유가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관행이니까.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도대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니까 의미를 찾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아직도 일을 잘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투입량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탓이 전혀 없진 않지만 개인의 탓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쉴 때 쉬자고요. 활력을 찾으려면 쉬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취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우리나라 직장인이 몰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집중도 있게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고차원적인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일초월장에 나온 직원 몰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몰입이란 직원이 자신의 일, 조직, 관리자, 동료에 대하여 느끼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적 유대감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몰입은 내면의 뿌리가 깊고 흔들림 없는 강력과 헌신, 자부심, 충성심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저도 뭐 직장생활 했고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직장생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정의대로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몰입이 되시나요? 네. 연구기관에 연구에 의하면 직원 몰입도가 우리나라는 약 한 17% 정도 됩니다. 약 10명 중에 8명은 일을 하면서 전혀 몰입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 혹은 이거에 근처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35%입니다. 그래도 걔는 3명에서 4명 정도는 몰입을 하고 있는데 OECD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더 몰입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일초월장과 또 관련된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언제 잘릴지. 나가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직장에서 나가면 자영업 강의 때 말씀드렸죠. 직장을 전쟁터라며 밖은 지옥이다. 자영업 폐업률 5년 내 70%.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조직에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여기서 튕겨져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5년이 넘습니다. 근데 OECD 국가는 10년이 넘습니다. 약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는지 이 회사에 오래 있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복지는 또 어떻고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우리 보러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직장인은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인 스트레스 때 말씀드렸죠? 불안감, 안정성 못 느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몸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어요. 불안 증세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의 위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서 더 안정성의 위기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이 자기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인 회사가 저희 이제 그 일취 열장에 소개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슈퍼마켓 체인인 웨그먼스입니다. 약 100년 정도 된 회사예요. 100년 전통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100년 된 회사예요. 100년 동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토가 정리해고 없음입니다. 정리해고 없음. 당연히 직업 복지 좋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돈을 그러면서도 영업이익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근데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면서도 100년 동안 왔던 거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다고 했을까요? 예. 경쟁사에 대비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50%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웨그먼스 마켓 체인은 여러 지역에서 제발 우리 좀 와달라고 난리예요. 우리 지역에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마트라면 제발 우리 지역에 이마트 하나 생겨주세요. 여러분이 짱입니다. 매 수천 통의 그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그먼스는 잘 확장하지 않아요. 급하게. 왜 그럴까요? 급하게 했다가 장사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직원을 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느리게 성장합니다. 언제 동안? 예, 1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안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는 예, 아주 높은 생산성으로 보답하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 그렇죠? 코스트코도 만만치 않은 회사죠. 특히나 이번에 금융 위기 때 다른 기업들은 자르기 바빴는데 직원들이 더 금융위기를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죠. 또 코스트코는 돈도 많이 주잖아요.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당 생산성이 그 월마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월마트가 인건비를 줄여서 한 비용 절감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직원들한테 훨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생산성을 이끌고 있는 데가 이제 코스트코죠. 정말 많은 직장인이 가고 싶은 회사 드립니다. 바뀌기 쉽지 않겠지만 만일 조직이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진정으로 대할 때 구성원들은 그 가족의 애를 느끼고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냉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을 찾기 힘드니까 이제 체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안정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안정성 위기 속에서는 절대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직장인이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조직 문화 안에서는요. 물론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시대 흐름도 있습니다. 워낙 이일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매우 전문화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도 어렵고 또 얘기도 잘안 해줍니다. 게다가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갖고 있는 조직의 어떤 관행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구닥다리 관행이 되게 많은 겁니다. 딱 봐도 이건 할 이유가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관행이니까. 쓸데없는 야근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보고 체계. 아무튼, 아무리 봐도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화해서 마케팅 채널이 다양화됐잖아요. 특히나 뉴미디어 출연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뭐 메이저 공중파나 이런 데에서 돈 많이 주고 광고 때리면 되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딱뭐 트위터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분명히 어떤 신입분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젊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데, 거긴 담당됐던 과장님이나 부장님은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도대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니까 의미를 찾기가 힘든 거죠. 본인은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생각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아, 그래서 이 조직원이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알수 있도록 조직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 회사가 좀더 좋은 일 하면 어떻게 좋은 일도 미치는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전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주 상기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 갖고 있는 어떤 책임에 걸맞는, 능력에 걸맞는 자율성, 또 독립적 사고를 주는 거죠. 부장님 뭘 모르시면 맡기세요. 맡기면 되잖아. 자기보다 더 훨씬 더이 채널에 대해서 마케팅 잘 아는데, 뉴미디어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면 당연히 책임은 좀 있겠지만 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를 찾기 쉽죠. 내가 이 일할 때 권한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예. 또 그럴 때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독립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예. 큰 어떤 그이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있지만 순간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허락해줘야 되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 독립적 사고, 새로운 사고 하면 네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일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일에 몰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일에 몰입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활력의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라 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활력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인은 웬만하면 항상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실제로 활력 지수를 측정했어요. 글로벌 52개 나라. 예, 그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사 국가 중 가장 우리나라 직장인이 지쳐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일을 많이 시키니까. 앞에 쓸데없는 일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도 일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투입량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과거 1970년, 80년, 90년 넘어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먹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걸 넘어섰습니다. 1인당 GDP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이런 것들을 돌파를 잘 했어요. 여러분, 인구 1000만 이상에 그렇게까지 잘 돌파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정도죠. 중국이 그걸 하냐 마냐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나서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으로 뭐를 한다? 그냥 열심히 야근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 야근이 많은 거죠.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명 중 2명은 매일 야근한다는 겁니다. 예, 매일.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2.5일 야근하고요. 10명 중에 7명은 예, 한 달에 야근을 꼭 하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서 또두 번째죠. 활력을 찾으려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는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제 책에 정리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연간 유급 휴가는 평균 10일인데요. 독일은 30일이고 호주는 15일이고 미국은 12일입니다. 유급 휴가일도 거의 우리가 꼴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열받는 통계는 뭐냐면, 휴가를 우리 잘못 쓰잖아요? 휴가를 못 쓰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상사입니다. 아, 상사가 휴가 사용에 협조적이지 않는 비율이 무려 59%예요. 59%. 상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휴가를 쓸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조직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자, 야근을 많이 하면 휴식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 인턴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야근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예, 일의 업무의 실수 확률이 36%나 올라간다고 하고요. 근무 시간을 주당 10시간 늘리면 단기적으로 이익은 오지만 2주 후가 지나면 생산성이 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근을 안할 수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우리가 집중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엔 제대로 쉬게 해줘야죠. 예.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이어간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맨날 위기고, 맨날 중요하대. 아주 직원을 갈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거 있는 거죠. 나사가 1998년 12월에 우주선 추락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예. 과로였습니다. 과로. 직원들이 과로요.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고 또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휴가를 일절 쓰지 않고 회사와 24시간 연결된 상태에서 주당 50시간 일한 사람과 일한 그룹들과 그다음에 뭐 휴가 때나 퇴근 때는 딱 회사랑 단절 한 다음에 주간 40시간 일한 직원들 간에 그팀 간에 사이가 뭐가 있었냐면은 뭐 당연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 팀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새로운 기술 학습 비율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예, 40시간 일하고 예, 회사와 단절된 그룹이 압도적으로 앞섰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래서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투입 중심적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 활력을 잃으면 우리들은 이제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디 제가 이제 일취월장을 쓴 이유도 당연히 어떤 개인의 성장 또,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의 일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당연하고, 그건 저는 저희는 책을 통해서 충분히 상당 부분, 아주 높게, 여러분의 일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원하는 거는 조직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장담할 수 있지만, 조직이 얼마나 그걸 바꿀 수 있으면 의사결정자가 또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몰입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탓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러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몰입을 전혀 못하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고 그 이유는 개인의 탓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정성의 위기. 근데 의미의 위기, 활력의 위기를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은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진심으로 가족적으로 대하고 안정성을 느끼게 하고.
일에 대한 의미를 알수 있게끔, 예, 이 영향력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 자율권과 독립적 사고를 허용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할때 열심히 하고 쉴때 쉬자고요. 전형 있는 삶이 있어야 되고, 법정으로 지정된 휴가는 갈수 있을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활력의 위기. 쉴땐 쉬어야 더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고,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게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이 된다는 것들을, 조직의 리더들이,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위기를 정말 극복해 나가서 조금 더 살맛나는 우리 직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